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고 피규어를 덕질하는 남자 조덕호 아카이브입니다. 제 이름은 조덕호는 아니고요. 조형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접하고 나서는 제 이름보다는 다들 덕호님 혹은 조덕호님이라고 많이들 불러주십니다. 저도 그게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한 6년째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시 반에서 한 5시간 반, 아, 5시 반, 1시간 정도 되는 강의인데, 이렇게 시간 내기 어려운 타이밍에 제 강의를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기획은 남다르게, 시청각 연출은 색다르게 라는 주제로 제가 6년 동안 겪었던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온 분이시라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거의 웬만한 PPT에서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한장한장 제가 쓴 사진들이 어떤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조덕호 아카이브라는 채널명을 가지고 이제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덕후다. 라는 문장으로 슬로건 문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덕질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꼭 저처럼 레고 피규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제 계속 몰입하고 이어나가면 그런 분들을 모두 다 덕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덕후 중에 정체성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컬렉터이자 이매지니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컬렉터는 수집가고요. 이매지니어는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 네,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매진과 엔지니어라는 어떤 그 결합된 새로운 단어입니다. 상상한 것을 바로 실현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 저를 대변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서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어떤 레고 피규어나 혹은 저를 보시게 되면 댓글 혹은 뭐 여러 반응으로 좀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6월에 네이버에서 시작한 공모전으로 생애 처음 크리에이터를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부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건축사 사무소를 다니는 그냥 일반 직원이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 저는 그때 당시 월급을 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돈 벌려고 이 크리에이터를 활동을 했었는데 마침 네이버에서 어떤 자기네 새로운 신규 플랫폼에 어떤 크리에이터를 뽑기 위해서 공모전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고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영입 제안도 이제 받게 되었고요. 정말 갑작스럽게 스타트업에서 어떤 취미 관련된 기획 컨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현재까지 제가 계속 이어왔던 컨텐츠들이 본업까지 이제 바뀌는 경우가 벌어졌는데요. 지금 열거된 이 경력들은 따로 뭐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강의 끝날 때이 자료들을 제가 그대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각 페이지마다 내가 궁금했던 점들만 메모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지막에 제가 아직 경력을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는데 브릭스파크라는 어떤 오프라인 카페 매장과 동시에 커스텀 제작 회사에서 같이 기획과 마케팅 이사로 담당을 하고 있고 저라는 조덕호 아카이브라는 채널은 여전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했던 매니아 이 컨텐츠들을 더 대중화하는 데까지 발전을 한 셈이죠. 6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문득 질문이 생기면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비슷한 질문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경력들을 시각화하면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조덕호 아카이브라는 어떤 저만의 채널이 있고, 블로그부터 틱톡까지 다양하게 각각 그 위계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미니멀 스냅이라는 어떤 새로운 브랜딩도 런칭을 했고, 다른 한편은 뭐 겟잇핫이라는 어떤 자기 개발 컨텐츠도 만들고, 그 외에 뭐 다른 카페들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건너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이 뿌리 같은 저의 조덕후 아카이브 채널이 어떻게 탄생됐고, 이게 레고 피규어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꼭 같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같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 자체가 당신의 기획은 남다르게라는 게 단순히 컨텐츠 하나만 기획을 잘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 무언가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기획이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크게 맥락으로 말씀드린 큰세 가지 주제는 브랜드명을 잘 짓는 것, 그리고 대체 불가능함을 만드는 것, 그리고 더 상세하게는 작품이냐, 상품을 만드냐, 이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획 자체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태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A가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조차도 하면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해답 찾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에 이제 PT에도 간단하게 표현은 했는데 정답은 정말 딱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해답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찾고 싶어하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그 길들이 저는 해답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강의 자료에서 보여드린 여러 사례를 통해서 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브랜드명 정말 잘 정하기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기 정말의 밑줄까지 그어놨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처음에는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의 어떤 글쓰기 기반의 컨텐츠를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발전할 때 확장이 정말 쉬웠었어요. 근데 그한 가지 저만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이 정말 다양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정의할 때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책이나 콘텐츠 포맷 이렇게라고 정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남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 공간에 머물렀을 때 어떤 규칙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그런 외부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외부 요소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브랜드명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A, B, C를 순차적으로 좀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린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네이버 공모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시작을 했죠. 이때 당시에는 네이버가 한 달에 30만 원씩 줄 테니까 멋있는 컨텐츠 만들어라. 각자 분야에 맞게라는 그 공모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기보다는 저한테는 어처구니없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30만 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이때 당시에 각각 그 개개인마다 컨텐츠는 최소 3개를 발행을 하라고 했었고요. 전 정말 딱 3개만 발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참가자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5,755개에서 저는 3개를 승부를 한 겁니다. 특히 카테고리는 수집과 취미라는 그 카테고리 내에서 승부를 보겠다 생각하고 이제 덤벼들었죠. 자세한 그 컨텐츠 공모전 결과는 나중에 제가 여기 링크도 해놨으니까 한 번씩 직접 눌러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수집과 취미라는 분야에서 6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조덕호라는 게제 이제 필명인데, 저도 이때는 생각이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를 장명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큰 애정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되고 나니까 조금 걱정은 됐습니다. 특히 이 6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을 했는데, 조덕호라고는 말하고 딱 적어 놓으니까 저조차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상상도 안 되고요. 특히나 지금 살펴보면 다른 6명들도 언뜻 봤을 때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남을 통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름이 갖춰졌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네이버에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해보니까요, 와, 쟁쟁한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검색된 결과는 당연히 한 이틀 전에 제가 검색해서 캡처한 이미지다 보니까 5년 전의 결과랑 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조덕후 아카이브 채널의 유튜브가 당연히 뜨지도 않았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도 저 밑에 있는 대구대학교 조덕후 교수 이분이 먼저 떴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같은 이름, 다른 인물에는 정말 각계각층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레고 취미를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을 이기면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봤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만의 브랜딩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딱제 이야기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단어를 찾되 아직 의미가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다시 재점검을 했어요. 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거에서 엄청 큰 시너지를 저는 발견을 했는데요. 저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정리하는 걸 좋아했고 다시 활용하는 걸 되게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저 유년 시절 때줄 세우기 한번 보시면 저건 좀 제가 봤을 때좀 무서워요. 어린애가 어떻게 저기 뭐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동차를 저렇게 줄 세웠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다는데 저는 아직도 저런 어떤 본성이 남아 있더라고요. 뭔가 줄을 세우는 거 결벽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줄을 세워야 약간 희열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중에서도 학기별로 저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왜냐면 제가 뭐 기억력이 살짝 좋지 않다 보니까 모든 걸 기록으로 떠넘기는 그런 습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본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대학교 때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요소부터 큰 요소까지 이제 접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데이터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졸업한 지가 7, 8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당시 했던 자료들을 바로바로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저 연도를 보시면 2008년도, 2011년도 정말 까마득한 연도인데도 바로바로 제가 했던 자료들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되게 잘 해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지금은 건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랬던 그런 성향들을 다 함축적으로 말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저는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카이브의 뜻은 저렇습니다. 보관소, 뭐 기록, 데이터 이런 느낌인데 조금 차가운 느낌은 있긴 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어떤 포장이 덜돼 있더라 하더라도 즐거웠던 기억들을 그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정한 조덕호에다가 아카이브를 한번 붙여놓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쉽게 이걸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덕호 아카이브. 띄어서 쓸지 붙여서 쓸지는 그냥 정말 해보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